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프라는 영화제에 대해선 아시나요? 바로 전주국제영화제입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부산, 부천 등의 다양한 도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중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2000년, 영화를 통한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출발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주류 영화와는 다른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영화를 소개하면서 전세계 독립영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 미학을 가진 3명의 감독과 함께하는 디지털 3인 3색, 한국 단편 영화 제작 프로젝트 쇼쇼쇼, 거장들의 영화 세계를 탐구하는 회고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는 쿠바, 터키,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국가별 특별전을 기획하여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1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인도 영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비욘드 발리우드를 준비했습니다. 발리우드는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인도 영화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도의 훌륭한 영화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인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평상시 영화를 볼 때처럼 보고 싶은 영화를 예매하면 됩니다. 또한 개막식과 폐회식의 입장권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국제영화제를 200% 즐기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영화의 거리까지는 택시로 10여 분, 버스로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영화의 거리에는 먹거리, 볼거리 또한 다양하다고 하니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전주의 명물, 비빔밥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또한 이곳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객사, 10분이면 동문길, 또 20분이면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에 닿을 수 있어 가볍게 전주여행까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역대 수상작들 중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한국독립장편영화부문에서 수상한 이대희 감독의 파닥파닥이 있습니다. 파닥파닥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수족관에 갇혀있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김진만 감독의 오모거도 흥미로운 작품인데요. 물밖을 향한 오모거의 여행을 다룬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국수형 소면을 쌓아놓고 한 장면씩 눌러서 만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지프지기라는 자원봉사자 제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프지기는 영화도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전주국제영화제는 평범하지 않은 영화, 평소에 영화관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중간고사가 끝난 후 전주로 영화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